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르케스의 장편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51년 9개월 하고도 4일 만에 자유로운 몸으로서 재회하게 된 늙은 연인 플로렌티노 아리사와 페르미나 다사. 플로렌티노 아리사는 수많은 여성 편력에서 얻은 경험으로 신중하고도 노련하게 옛 연인에게 다가갑니다. 순진하기만 해서 사랑을 놓쳤던 예전의 그가 아닙니다. 그리고 페르미나 다사는 아주 천천히 눈을 뜹니다. 전통의 압박과 주변 시선 때문에 그녀답지 못하게 살아야만 했던 시절이 억울하고 그래서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사랑에 좀 더 솔직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지요. 하지만 중년의 아들, 딸은 자신들 나이대에도 사랑이라는 게 우스꽝스러운데 70대의 사랑이란 더러운 짓이라며 엄마를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러자 늙은 엄마는 탄식합니다. 1세기 전에는 우리가 너무 젊다는 이유로 그 불쌍한 남자와 날 괴롭히더니 이제는 너무 늙었다는 이유로 그러는군. 하지만 이제 뭘 더 망설이겠습니까? 플로렌티노 아리사와 페르미나 다사. 두 늙은 연인은 여객선에 올라 강을 여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나누게 되지요. 그런데 벗겨진 머리, 틀니, 쭈글쭈글해진 배가죽과 축 늘어진 가슴, 말을 듣지 않는 팔다리, 금세 식어버리는 열정. 하지만 어쩔 수 없지요. 이게 인생인걸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앞으로 자신들의 삶과 사랑에 충실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이 배에 콜레라 환자가 타고 있다는 표시로 깃발을 내걸고서 죽을 때까지 육지에 닿지 않고 강을 오르내리기로 하지요. 사랑을 지키기 위해 이 결심을 하기까지 자그만치 53년 7개월 11일이 걸렸습니다. 사랑이란 것, 그건 바로 세월도 이겨내고 콜레라 같은 죽음도 이겨내는 아주 장한 것입니다. 오늘의 책 마르케스의 소설 콜레라 시대의 사랑입니다.